할렐루야. 우리 통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일어나 봐요. 발딱 일어나 봐요. 예,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버스 안에서 전도받고 교회 나갔습니다. 나간 지 3주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만났죠. 그리고 나간 지 3개월째 성령의 불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교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성령 불 받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예수 믿기 전에 해변에 가요입니다. 아가씨들이 테레비에, 우리 집에 테레비 없으니까 누님 집에 테레비 있어요. 그 가면 테레비를 하는데 아가씨들이 나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3개월째 예수 믿고 성령의 불 받고 테레비를 봐봤어요.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는 테레비가 없어요. 할렐루야. 희한하게 성령의 불 받으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야로 시간만 있으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삶은 이제는 옛날 더러운 것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만 있으면 말씀 보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 날에 저는 위장병이 너무나 안 좋아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발로서 내 배를 밟았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떤 할머니한테 데려갔는데 바늘을 이만큼 가지고 배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낫더라고요. 큰일 날,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러더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와더라. 그때부터 저는 이 배에 손을 얹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위장병이 모르고 살아요. 해골같이 마른 얼굴이 지금은 살을 뺀다고 6kg나 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또 하나 사실은 제가 삶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갔는데 내 조카도 간경화 쪽으로 죽어갔는데 병원에서는 가니까 이제는 편안히 잘 먹고 잘 입을 하고 보냈어요. 이제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안 된다고 인간 의학의 힘으로. 근데 가서 기도를 하면서 손을 얹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나으리라 말씀대로 나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바로 그 다음날 누님이 찾아왔어요. 애가 이상하다는 거, 소변이 맑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 후에 기도했더니 입술이 빨갛게 돌아온다. 병원에 가보라니까 누님 떨다가 2주 후에 갔어요. 갔더니 깨끗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찾아서 울면서 근데 군에 영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간경화증 진단서 가지고 조직검사 가지고 군에 갔더니 그날로 민방위로 제대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